허리 폐쇄도 없이 보험가의 역중이신데. 엄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이거 김밥 싸는 거예요? 김밥 싸는 거 같다. 많이 넣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예, 대체 드릴 거예요. 위에 그 하나 뭐야, 요리 디비고. 네. 이것도 요리 디비고. 아, 디비고. 씹는다. 이거 요리하고. 이것도 요리 디비고. 이것도 요리하고. 우리야, 위에 이거 목발에 넣으면 이 따가리 단다, 이제. 저기 위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 네, 따가리, 예, 예. 하여튼 뭐 잘 알아들을 순 없지만 아무튼. 요 반질반질 윤기 나는 한천은 요 디비기 덕분이라는 거, 그죠? 잘 디벼야죠. 이거 자주 해 드세요? 이거야. 네. 자주 해 드리면 이거 진짜 그래. 아, 진짜요? 예. 이런 촬영 하나 온다입니까? 엄마 이거 하면 뭔가입니까? 아, 어머니, 그럼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는 거네요. 탱글탱글한 한천 한줄기 손필이 무작정 입에 넣어보는데 먹는 건 아무튼 아니고. 그러니까 맛이 어때?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이 안 나. 그나저나 우리 손필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누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 해갖고 돈 벌면 뭐 하세요? 뭐 해? 손자들도 주고. 와, 손자들. 아, 나도 쉬고요. 아. 일로 하나 재미가 있어서. 네. 쉬는 줄도 몰라요. 아. 우리 엄니 최고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바쁜데 한천 밭 사이로 거기 두 분 그 뭐 하세요? 어? 얼음을 갈고 계시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음 치는 거예요. 얼음? 왜 이렇게 기계를 안 쓰시네? 얼음 치기요? 가늘게 뽑아낸 한천에 얼음가루를 사정없이 뿌리고 있는데 추운 날씨 속에 굳이 얼음가루까지 뿌리는 이유는 뭔가요? 소금이 아니고 얼음이라고. 빨리 얼고 또 제품 제대로 나오고. 근데 만약 이거 얼음 올 때 안 쳐주면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 완벽한 한천으로 태어난다는 말씀. 이야, 이거 제대로 얼었다. 여기는 또 어딘가? 한천의 상태를 보니 다 완성돼 가는 것 같은데. 머리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무리 작업 끝입니다. 이제 다 말랐어. 아, 이 다 말랐어요? 네, 마무리예요. 겨우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드디어 탄생한 한천. 집에서 먹는 당면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같이 잘 만들어진 한천을 한 곳으로 나르느라 정말 쉴 틈이 없다. 안 힘드시냐고? 힘어머 힘. 뭐나 하는 일. 이야. 하루 이 운동되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더 뚱뚱했어 나. 아, 지금 많이 빠지신 거예요? 한 8kg 빠졌어. 오. 8kg. 아이고 엄니. 아이고. 아이고. 오. 그만 그만. 어디까지 싸우시려고요? 손피디 파묻히겠어. 손피디 오늘도 고생이 많다. 조금만 힘내. 응? 곧 행복한 시간이 올 거야. 그래. 자, 내려놓고. 손피디. 참 언제 먹냐고 빨리 물어봐. 물어봐. 참은 언제 먹어요? 지금이야. 아, 지금? 지금이야. 지금. 참 먹는 시간이라는 말에 모두들 마을 회관으로 속속 모여들고 손피디는 특별히 주방 구경도. 잘 마른 한천을 이렇게 물에 약 20분가량 담가두면 금세 부풀어 오르는데 각종 채소를 넣고 고소한 양념까지 곁들여 조물조물 무쳐내면 이것이 바로 씹는 맛 일품인 저칼로리 한천 잡채.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으니 참 좋겠다. 이게 다가 아니다. 먹기 좋게 자른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소스와 함께 버무리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천 샐러드 완성.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뜨끈한 국물이 겨울엔 최고지. 묵은지와 함께 말아먹는 묵사발까지. 이야, 이거 든든하겠다. 한천으로 만든 다이어트 밥상 완성! 아이고, 우리 손피디 또 식신 오셨네. 오셨어. 역시. 어때, 어때? 아직도 아홉 맛이 안 나니? 응, 먹어보니 어때? 오늘은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아우. 맛있지? 장난이야. 와. 뭔들 맛없겠니?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 네. 저희 동네에 이런 게 없어요. 잘 먹어요. 복바닥 강이라고. 입 맛있는 걸 자주 먹으니까. 와, 좋겠다. 좋지. 애보다 잘 추운 데 있다가 이 따뜻한 묵사발 하는 거로 먹으니까 추위가 확 녹이고 막 속이 확 풀립니다. 이런 맛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또 잘 먹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묵묵히 한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밀양의 많은 어르신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잘 먹을게요. 부창부수 소문난 집. 경주에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소문난 집이 있다? 경주 순도